너무 예쁘셔. 방송 잘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중요한 날에 꼭 사용한 너무 건조하지 않으면서도 방송할 때마다 사용해주고 있습니다. 오늘은 이자녹스 네이버 라이브 쇼핑 방송을 하러 가는 날이거든요. 팩을 해주고 조금 붓기가 있을 수도 있어서 롤러를 잠깐 해줄게요. 요거는 냉장고에 제가 넣어놨던 거라서 되게 시원하거든요. 에이프릴 스킨 제품이고요. 이게 천연 오브로 되어 있는 거래요. 이렇게 그냥 시간 날때 하기 좋은 것 같아요. 특히 이 조그만 쪽은 이제 눈쪽할때 사이즈가 딱 맞죠? 제가 요즘에 이런 마사지 기기 같은 게좀 꽂혀가지고 이것저것 써보고 있어요. 근데 마사지 기기는 제일 좋은 게 편하고 쉬워서 매일매일 손이 가는 그런 제품들이 좀 좋은 것 같아요. 오늘은 신사에 있는 스튜디오에서 촬영을 할 거고요. 메이크업만 제가 하고 헤어는 제가 원래 다니고 있는 가로수길에 있는 미용실에서 받을 예정입니다. 그걸 찍을 수 있으면 한번 찍어볼게요. 지난번에 한번 제가 실크테라피 방송 한적 있거든요. 여러분들한테는 따로 말씀을 안 드렸던 것 같아요. 그때 너무 떨려가지고 말씀드리고 말고 할 그럴 정신이 없었어요. 오늘은 조금 그때보다는 조금 지금 막 떨리긴 하는데 그때보다는 조금 여유가 되는 것 같아서 또 촬영도 하고 여러분들한테도 말씀드려요. 다음 라이브 방송은 제가 커뮤니티에 공지를 좀 올려볼게요. 만약에 라이브 방송이 생긴다면 오늘은 요 이자녹스 LX 뉴 로얄 골든 라인 진행할 건데 이번에 방송 준비한다고 써봤거든요. 근데 진짜 마음에 들었어요. 그래서 이자녹스가 되게 제품력이 좋구나라는 걸 느꼈어요. 근데 오늘 아무래도 기초 방송이라서 메이크업을 막 진하게는 안할 거고요. 사용하고 뭐 물티슈나 이런 걸로 닦아서 보관하면 돼요. 달바 워터풀 에센스 선크림. 요게 유기자차인데요. 되게 끈적임 없이 발려서 여름에는 제가 요걸 좀 바르거든요. 이걸 발라주겠습니다. 지금 미용실을 예약해놔서 시간 맞춰서 가야 돼요. 오늘은 커트를 좀 하고 머리가 너무 많이 길어서 실장님께 스타일링을 조금 부탁드려야 될것 같아요. 베이스로 좀 얼굴 튀어나왔으면 하는 부분 위주로 좀 발라줄 건데요. 이게 프로웨이 청담 부스터 크림이에요. SPF랑 PA 지수도 있는데 이렇게 펄이 있는 제품이거든요. 얼굴에 좀펴 발라줄게요. 이거는 피카소 꼴레지오니 FB17번 튀어나왔으면 좋겠는 부분 위주로 좀 발라주겠습니다. 광이 나면서 되게 예쁜 피부가 되거든요. 제가 첫 번째 방송 때도 사용을 했는데 중요한 날에 꼭 사용하는 제품이 에스티 로더 퓨처리스트. 이게 지금 두 통째인데 몇년전 여름에 정말 더운 고깃집에서 고기 구워 먹으면서 사용했을 때도 마지막까지 피부가 멀쩡하게 살아있는 걸 보고 이거는 진짜 제가 중요한 날마다 바르고 있는 그런 제품이에요. 우선은 브러쉬로 발라준 다음에 그다음에 스펀지로 살짝 두드려 줄 거예요. 이 브러쉬 좋다. 제가 예전에 쓰다가 지금 한참 안 썼거든요. 브러쉬 좋네요. 지속력을 올리려면 스펀지로만 두드려 바르는 것보다 이렇게 얇게 브러쉬로 좀 깔아준 다음에 발라주는 게 훨씬 더 좋더라고요. 스펀지 이거는 쿠모 스펀지예요. 손등에 있는 걸 조금 양을 묻혀준 다음에 이렇게 묻혀주는 이유는 그냥 스펀지를 갖다 대면 발려져 있던 게 닦여 나올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제품을 먹여줘서 닦여 나오지 않도록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 세지 않게 통통통 두드려주는 거예요. 여기 잡티가 좀 있잖아요. 잡티 부분은 유일한 제품이거든요. 플로레스 크리미 컨실러. 이 제품을 가지고 살짝 가려주겠습니다. 이게 밀착력도 좋고 완전 매트한 타입은 아니고 살짝 촉촉한 타입인데 그런 것에 비해서는 커버력이 괜찮더라고요. 이렇게 전체적으로 피부 메이크업을 해줬는데 생각보다 오늘 잘 가렸는데요? 안착할 시간을 살짝 주는 게 좋아요. 이런 거 도구 같은 거 썼던 거 정리도 좀 하고 이렇게 해주겠습니다.
메이크업 포에버 울트라 HD 컴팩트 파우더거든요. 이거는 힙펜을 본 지 좀 오래된 제품인데 아직도 여기 많이 남아있어서 이걸로 써보도록 하겠습니다. 지속력을 올리고 싶으면 파우더를 반드시 해줘야 돼요. 저처럼 건조하신 분들은 파우더 양을 너무 많이 하시면 건조해서 다 들뜨잖아요. 그래서 이런 조그만 브러쉬로 엘프 스몰 테이퍼드 브러쉬거든요. 그래서 이 정도 사이즈에 너무 많이 묻히지 않은 상태에서 조금 지속력이 오래 갔으면 좋겠는 눈 부분, 이마 부분 기름 많이 지잖아요. 제가 다른 파우더들 써봤는데 다른 것도 다 좋아요. 근데 얘는 너무 건조하지 않으면서도 베이스를 잡아주는 느낌이 좋아서 저는 이 제품을 좀 자주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기름 많이 나오는 부분, 그리고 이제 우리가 마스크를 쓰고 가야 되니까 마스크 쓰는 부분도 이렇게 조금 정리해주시면 훨씬 더 지속력을 높일 수가 있어요. 지난번 방송에도 제가 이 제품을 사용했거든요. 정말 휘뚜루마뚜루 쓰기가 좋아요. 클리오 프로아이 팔레트 1호 모노무드 컬러인데요. 이 제품이 그냥 무난하게 어디든 쓰기에 괜찮은 컬러 구성으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거를 요즘에 방송할 때마다 사용해주고 있습니다. 이 연한 컬러랑 그 다음 컬러 믹스를 해서 눈두덩이에 우선 음영을 줄게요. 오늘은 스킨케어 방송이라서 컬러감을 그렇게 막 많이 줄 필요는 없거든요. 대신에 음영감 살짝 주고 깔끔하게 메이크업 해주면 될 것 같아요. 지난번 방송 때도 퓨처리스트랑 이 제품을 썼는데 진짜 지속력 최강이었어요. 그런 제품들이 있으시죠? 내가 중요한 날 아무거나 쓰기 좀 그렇고 이거 쓰면은 진짜 실패 없다 이런 제품들? 그게 바로 제가 오늘 쓰는 제품들입니다. 왼쪽에 있는 이걸로 방금 준 음영의 한 반 정도 다시 한번 음영을 줄게요. 컬러감 그렇게 튀지도 않고 예쁘죠? 안에 또 자잘한 펄이 있어서 예뻐요. 토니모리를 쓸지, 이 토니모리가 지속력이 살짝 약한 느낌이 있더라고요. 조금 또렷한 느낌을 줘야 돼서 FMGT의 잉크그라피 브러쉬 펜라이너 2호 잉크 브라운인데요. 거의 블랙 같은 그런 브라운이거든요. 속눈썹 사이사이를 좀 채워보겠습니다. 이렇게 아이라인을 그려주고요. 진한 컬러 이걸로 아이라인을 살짝 풀어줄 거예요. 조금 그라데이션을 해주겠습니다. 제가 속상이라 눈 뜨면 아이라인이 조금 안 보이는 편인데 섀도우로 아이라인 풀어주고 살짝 그라데이션 해주면 해준 곳이랑 안 해준 곳이랑 차이 좀 나죠. 여기 아까 사용했던 팔레트에서 이 컬러 눈 밑에 삼각존에도 일자로 칠해주고요. 이렇게 뷰러로 속눈썹 올려줄게요. 클리오 킬커버 마스카라 롱컬링이거든요. 한 번 발라주고 한 번 더 발라줄게요. 가운데 위주로 한 번 더 발라줄게요. 그리고 쉐딩을 안 한 것 같아서 먼저 쉐딩, 코 쉐딩이랑 턱 쉐딩 해주고 그 다음에 눈썹 그려주겠습니다. 시간이 제 얼굴에서 조금 제일 컴플렉스다 싶은 게 코거든요. 그래서 코는 조금 쉐딩을 신경을 써주는 편입니다. 그 다음에 얼굴 쉐딩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옆쪽 해줄게요. 글린트 바이 비디보브 하이라이터거든요. 듀이 문 컬러예요. 이걸로 입체감을 더 주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아까 썼던 224번 이게 하나 더 있거든요. 이걸로 하이라이팅을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우선 눈썹 밑에 가운데 볼 부분 이렇게. 그리고 이제 눈썹을 그려줄 건데요. 3C 아이브로우 키트, 그리고 브러쉬는 피카소 꼴레지오니 301번. 이렇게 눈썹을 우선 파우더로 그려주고요. 그 다음에 포니 이펙트, 컬러는 내추럴 브라운이거든요. 이거에다가 이렇게 네 가지 제품으로 오늘은 중요한 날이니까 이렇게 눈썹을 그려줬습니다. 여기 애교살에 아무것도 안 발라서 요거를 우선 칠해주고요. 그 위에 요거를 살짝 올려볼게요. 요 듀이문 컬러를 눈 앞쪽에다가 살짝만 칠해줄게요. 크리니크 치크팟 블러쉬팟 핑크 허니팝이에요. 요걸 오늘 발라주도록 하겠습니다. 이거는 엘프 블러쉬 브러쉬거든요. 조금 오늘은 어려 보이게 바르고 싶어서 이쪽에다가
발라줄게요. 입술은 가서 바르고 지금은 좀 촉촉한 제품을 좀 발라놓을 거예요. 이건 맨소레담 제품인데 살짝 핑크 컬러가 나는 이것도 다 썼어요. 요만큼밖에 안 남았어. 살짝 입술에 넣겠습니다. 네, 그럼 이렇게 오늘 저한테 되게 중요한 날인 네이버 라이브 쇼핑 메이크업을 마쳐봤습니다. 이제 머리를 하러 갈 거고요. 머리까지 다 되면 제가 찍어서 영상도 같이 붙여놓을게요. 그럼 나가볼게요. 저는 지금 대기실에 와 있고요. 대기실은 이렇게 다과까지 준비를 해주셨습니다. 우리 그러면 라이브하는 현장 잠깐 가볼까요? 아, 오늘 같이 방송하실 송보람 쇼호스트님이시고요. 네, 너무 예쁘시죠? 너무 예쁘셔. 네, 제가 오늘 방송할 거 이자녹스고. 네, 이렇게 제품이 있습니다. 너무 예쁘죠? 제가 앉는 곳에서 보여드리면 네, 이렇게 저희 도와주시는 선생님들 계시고 이렇게 저희가 댓글 올려주시면 볼 수 있어요. 그리고 밑에 멘트 있고 방송 잘 해보도록 하겠습니다.